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인칭대명사 중에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겁니다.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이 용어만 들어서는 뭔 얘기인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자, 설명 한번 보시죠. 영어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죠. 여기서 I를 주격 인칭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인칭대명사가 뭐냐면 여기다가 Mr. Sun loves you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대명사로 바꿔서 I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람을 지칭하니까 that이면은 그냥 지시 대명사고요. I니까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 you, he, she 이런 게 영어로는 죄다 인칭대명사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장도 있어요. You love me. 자, 여기에서요. 이 me는 뭡니까? 인칭대명사입니다. 똑같이. 하지만 이 I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도 나고 얘도 난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주격이고요. 얘는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보면요. You도요. 얘는 주격이고요. 얘는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에 주격이 나왔고요. 동사들 있고요. 러블러브. 그리고 뒤에 목적격, 목적격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you, you, me 죄다 인칭 대명사다 하는 것과 그리고 me는 목적격, I는 주격. 이 영어에서는요. 2인칭, you의 경우에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똑같네요. 네. 운이 좋은 거죠. 자, 이번에는 이탈리아어의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이미 인칭 대명사를 6가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보면은 뭔가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e, 띠. 너를 하면 띠고요. 당신을 하면 라예요. 당신을 하면 라죠. 근데 이 라는 자 보세요. 그 남자 그 여자 할 때 로라에서 또 라와 표현이 겹칩니다. 겹쳐요. 그런데 왜 겹치는 표현을 2인칭 당신을이라는 표현으로 추가해 두었을까요? 게다가 여기 너를이라고 T가 있는데 이 또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일부러 불합리성을 만드는 겁니다. 불합리성. 이 합리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존대하지 않는 거고요. 존대하는 것은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하는 게 일종의 존칭인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고객님 아이스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장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커피가 나오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각심 없이 씁니까?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널 지금 높이고 있어 라는 은연중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될수록 뭐다? 존칭이다. 자, 분명히 그 여자를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라가 그 있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썼어. 말이 안 되지. 그만큼 말도 안 되게 널 지금 높이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쓸 때는 대문자로 쓰자 이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다 이제 소문자로 그냥 써도 돼요. 그런데 얘는 항상 대문자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면 치이고요. 너희들을 we. 그리고요. 남자들을 할 때는 리. 여자들 할 때는 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실제로 사용할 땐 살짝 주의사항이 있어요. 살짝 주의사항, 굉장히 쉽지만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보시죠. 나는 수잔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이어 아모 수잔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녀석이 뭡니까? 이유입니까? 주격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목적격. 목적격 요 자리 동사 뒤에 명사 수잔나. 이 녀석을 뭐로 바꾸고 싶어요? 그녀로 바꾸고 싶죠. 그녀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요 다음에
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가 뒤에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 그녀를 지칭하는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면요. 얘는요. 뭐와 자리를 바꿔요? 동사와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동사와. 그래서 이올라 아모 이렇게 씁니다. 자, 수잔나를 사랑해와 라를 사랑해. 이게 표현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주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어순이 바뀌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물론 이 형태가 더 중요하죠. 이게 기본형이니까.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목적어로 쓰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커피, 저 고양이 그런 거 말고요. 그녀, 나를, 우리를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보기엔 약 한 15% 정도의 확률로 이 목적어 자리엔 인칭 대명사가 쓰인다. 그 경우에는 동사가 뒤로 빠지고 대명사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연습을 해두셔야겠습니다.